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은 자주 신어서 낡아진 범고래 덩크를 좀더 예쁘게 신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이키를 대표하는 클래식 모델인 덩크 같은 경우는 80년대부터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나이키 매니아들은 그 예쁘게 에이징된 빈티지 제품들을 이미 많이 봤는데 범고래 덩크처럼 흰색과 다른 컬러 두 가지만 사용하는데 투톤 계열의 덩크 로우나 덩크 하이는 새롭게 나오는 덩크 로우 빈티지 라인처럼 흰색이 아닌 다른 컬러는 원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흰색의 어퍼나 솔만 자연스럽게 에이징된 상태를 매니아들은 가장 이상적인 에이징으로 봅니다. 이렇게 에이징 되려면은 자주 신은 신발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거의 신지 않은 신발이 자연스럽게 이나 세월이 지나면서 에이징이 돼야지만 그렇게 되는데 자주 신은 범고래 덩크를 이렇게 예쁘게 에이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은 검정 부분을 약간 손을 보면 됩니다. 오늘 리뷰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방법은 실제로 빈티지 업체에서 가죽을 손질할 때 실제 사용하는 방법으로 색상만 커버하고 싶다면은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작업 영상 보시고 장단점하고 주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범고래 덩크 리뷰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범고래 덩크가 제 취향이 아니라서 저는 그걸 처분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범고래 포스 가지고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죽 손상은 커버할 수 없지만은 가죽 컬러는 자연스럽게 커버가 됐습니다. 빈티지 업체에서 가죽 손질하는데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가죽에 따라서 염색약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면은 잘못된 염색약을 써서 가죽이 완전히 뭐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죽이 굉장히 뻣뻣해지거나 아니면 갈라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방법은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보셨다시피 굉장히 작업하기가 수월해서 숙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부분만 작업을 했을 때 염색약 같은 경우에 그 부분만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빈티지 업체에서 주로 이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분명 단점도 있습니다. 광택이 없다 보니까 사용감 커버는 어렵고 가죽 상태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번 작업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속성이 염색약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점은 단점입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인터넷 보고서 지금 처음 해보면서 뭐, 아, 괜찮다, 뭐 좋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직접 쓰던 방법입니다. 제가 빈티지 제품에 한참 빠져있을 때 업체 사장님들이 직접 알려준 방법이고 뭐 지금까지 신발 따라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가의 제품에는 쓰지 마십시오. 고가의 좋은 제품에는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신발들은 그냥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방법은 그냥 그 범고래 덩크나 이런 신발들, 그냥 평소에 내가 전투화로 자주 신는 신발들이 좀 색이 발해서 희끗희끗해져서 꼴 보기 싫다, 안 예뻐 보인다, 그럴 때 하는 방법입니다. 깨끗하게 작업하면은 굉장히 예뻐 보이니까 그럴 때 쓰시고, 그리고 그 스웨이드나 누벅 재질에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처럼 민자 가죽에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뭐 흰색에 묻었을 때뭐 바로바로 닦아내시면 되고 그리고 작업 후에 예쁘게 신다가 이제 보관을 해야 될때좀 깨끗하게 보관하고 싶어서 작업을 하고 뭐 바로 보관을 하게 되면은 환경에 따라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던 신발이고 크림에 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 보관하면은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작업 후에 신던 신발을 보관하려면은 보관 전에는 작업을 하지 마시고 그늘에 충분히 좀 말린 후에 그리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제습제와 같이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신발 사서 후회하는 일 없도록 좋은 정보로 가득 찬 스니커다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